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오늘 긴급 진단으로 꾸려봤습니다. 네, 키움 모닝노트 바로 만나볼게요. 서사연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가 그 사이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버블이고 지금 괴리가 돼 있어서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그 말을 제대로 귀담아 듣고 매매하신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요. 맨날 틀렸죠, 그랬어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뭐 저기 그 야구를 아주 잘하는 저기 그 밥만 먹으면 저기 그 야구한 사람도 3할을 치면 잘 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서 팀장은 3할은 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어쨌든 일단은 어쨌든 일단 테슬라가 급락을 했습니다. 맞아요.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일단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상증자하고 지난번 2월 달에도 그 앨런 머스크가 야 우리 유상증자 필요 없어 라고 했다가 2주 만에 뒤집어 가지고 갑자기 그거를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장에 잠깐 출렁거렸지만 보통 이제 국내 같으면 기관 투자가들을 속인 거잖아요. 투자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쪽에 투자 매력도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속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그 일반 주주 중에 이제 대형 좀 많이 갖고 있는 한 6.3% 정도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5% 미만으로 줄여버렸죠. 그 소식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장중에 그 주주는 특수관계인이에요? 특수관계인은 아니고 그 일부 헤지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헤지펀드였었고요. 예, 대체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제 그 소식 알려지면서 15% 급락을 했다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2-3일 그 3-4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좀 유입됐었고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나왔던 게 이제 그거잖아요. 소프트뱅크. 그러니까요. 옵션을 가지고. 이게 규모 자체는 작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보면 뭐 그 워낙에 이제 뭐 큰 선물 옵션 그 거래가 많고 그 금융시장 전체 그 흐름 자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을 안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일부 대형 기술주 주식 옵션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근데 그 레버리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40억 달러이긴 한데 이거를 레버리지를 속가를 해가지고 이거 주식을 어느 정도 산 거냐면 500억 달러 정도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 3월달 급락을 했을 때부터가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에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알려져 버렸잖아요. 난 그것도 알려진 것도 난 저기 그 의문인 게 고객 정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새 나왔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부 다 청산한 것도 아니고 일부 청산하고 있는 도중에 이게 알려졌고요. 이게 이제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것 때문에 올라왔던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효과. 이것도 이제 테슬라라든지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선물 옵션을 가지고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옵션을 매도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델타 해칭인데 원래 이제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롤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델타 해칭만 한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사야 되지만 주가가 떨어지면 델타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저기 거의 프로그램식으로 저기 물량이 확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칫하면 종목별로 우리가 이제 블랙 먼데이 봤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뉴스 나왔을 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서 팀장이 그 주말에 나온 얘기라고 내 얘기를 싹 무시하는 바람에 내가 그 얘기를 집중을 못 했던 건 사실 또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간단한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러고 있는데 테슬라의 실적을 좀 까봐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테슬라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났다면 괜찮은데 네. 그게 아니고 저 탄소 배출권 비슷한 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사가는 게 크라이슬러라든지 GM, 포드
다임러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 전통 내연기관 업체들이 이걸 많이 샀거든요. 네. GW 프로그램에 의해서 유럽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팔려면 그거를 구매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테슬라의 실적 호전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난 분기 때 흑자가 났어요.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3억 약 한 2천만 달러 정도가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이 탄소배출권 판매 금액 자체가 4억 3천만 달러. 그러니까 그거를 빼버리면 그 약 한 1억 불 정도의 적자가 난 거죠. 그러고 있는 도중에 자 어저께 뭐가 나왔냐면 네. 니콜라. 많이 올랐더라고요. 니콜라가 40% 급등을 했는데요. 니콜라의 지분 11%를 GM이 20억 달러를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2022년부터 그 수소 청정 에너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한다. 자,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그 탄소 배출권을 대대로 살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탄소 배출권 그게 그래서 올해까지는 올해 정도까지는 테슬라의 실적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 그 사실은 전기차를 안 팔아도 이 그 크레딧 매물로 인해서 엄청 그 판매로 인해서 수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또 장기적인 흐름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 산업 분야로 막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 테슬라가 S&P 500 지수 편입 실패만 가지고 20% 넘게 급락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9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집중적으로 연구가 많이 됐던 분야가 바로 정보 비대칭 분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내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마켓에서 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그 CEO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그죠?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주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 하는 거야. 그렇죠. 예, 주가 올랐을 때 유상증자는 돈이 필요 없어도 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면 기분이 쎄해져야 되는데 아마 그게 아무튼 이번에 딱 들어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팀 쿡이 그때 이제 주식 분할하기 전에 주식 숫자로 보면 56만 주를 8월 25일 날, 24일 날에 네. 팔았어요. 그거가 내부자가 이제 파는 그것도. 거니까 이게 많이 올른 상황에서 주식 분할 직전에 이거를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주가들이 많이 올라올 때 가장 이거를 더 갈까 말까 이걸 고민을 할 때 보는 건 뭐냐면 내부자들의 움직임이에요. 내부자들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이제 밝혀지는 거지만 대체로 그런 것들이 좀 빠르게 미국 같은 경우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이제 보고 계신 분들도 뭐 그런 그렇죠. 질문들 해주고 계시고. 네,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다시 올라갈까 그러니까. 아니면 더 빠질까가 가장 관건인 건데 그건 그 누구도 모르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다음 주에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러면 이 옵션을 어떻게든 청산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롤오버를 하든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흐름 자체를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일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전까지는 이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락에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 계속적으로 급락하기에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받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이 풀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기술주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면 빠질 때마다 더 저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또 급등을 하는 경향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변동성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그 또 하나 그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게임 이론에 보면 그레이트 풀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보다 이게 내가 주식을 샀는데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누군가 사줄 수 있, 사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계속 주식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밑바탕에는 기업이나 경기의 펀더멘탈을 무시한 상태에서 상관하지 않고 누군가가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사줄 것이다 라는 그 게임 이론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 전반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는,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주들의 이제 변동성,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게, 사실은 이 흐름 자체가 움직였던 거는 지난 5월 말 정도부터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했었고요. 본격적으로 커진 거는 7월 중후반부터였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은 신경 안 쓰고 계속적으로 올라갔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 변동성 지수가 같이 올라갔어요. 이건 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면 변동성 지수가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별로 안 올랐어요. 픽스. 예. 이제 그건 뭐냐면 시장은 아직까지도 반등의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빅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워낙 유동성을 많이 풀어놓으니까 빅스가 시장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그렇죠. 네. 떨어져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흐름 자체가 많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그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왔는데 옵션 플레이를 했던 저기 그 일부 종목들하고 나머지하고 과연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심리 자체가 분리가 안 되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일부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을 해도 반등을 주는 경향들이 있어요. 디즈니 같은 것도 올랐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뮬란 실사판 그 나오면서 그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가입자 수가 급증을 했다는 소식 때문에 반등을 줬는데, 문제는 이게 한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같이 이제 상승폭을 축소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보였고요. 이제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쎄해진 분위기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찬물을 확 끼얹은.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더 급락을 할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옵션 플레이를 비롯해서 웩터도 현상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는 뭐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라갈까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게임 이론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그 다음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그 다음부터는 펀더멘탈 쪽으로 이제 그렇죠.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품이 잔뜩 껴 있는데 펀더멘탈을 보기 시작하면은 오랜 시간을 두고 그 거품이 꺼질 때까지 반등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그 나스닥 100 지수라든지 예전에 IT 버블 끝나고 나서 10년 동안 못 올랐어요. 그런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으로만 물론 이제 뭐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도 남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대신에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막 급락을 하게 되면 뭐 떨어진 칼날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지가 좀 관건이고 그 수준에서는 반발 매수에도 생각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기술주가 사실 하락을 주도했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에너지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요. 유가가 급락. 그게 이제 유가가 7.6% 급락을 했는데요. 이제 어저께 사실은 이미 나왔던 내용이에요. 사우디가 10월달 이제 아시아 쪽으로 수출하는 그 물량 자체를 가격을 인하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특히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진 이슈를 건드리면서 가격을 인하하면서 사실은 어저께 이미 시간외로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국제유가 아니 뭐야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해버리니까 달러 강세에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면서 낙폭을 좀 더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뭐 같이 빠졌고 국채 금리가 빠져버리니까 금리가 또 약세를 보였고 금융주도 금융주가 좀 빠지고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확 밀리다가 그 채권 수요가 그 12개월 평균에 어저께 이제 3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별로 이렇게 수요가 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의 하락은 좀 제한됐었고
여러 가지 시장 자체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시킨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좀 부진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그렇죠. 백신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임상 중단됐다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장마감 후에 발표가 됐는데 이걸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뉴스는? 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에러도 한 3% 정도 빠지고 네.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그 9월 15일 날 이벤트 초청장이 발표가 돼가지고 낙폭을 축소하다가 대체로 이게 아이폰이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고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니까 더 빠진 거죠. 그다음에 시간에서 빠지고 있고 니콜라는 뭐 그렇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 중단이 됐어요. 보류가 됐는데 일부 부작용이 생기면서 빠지면서 이제 지금 시간외로 8% 빠지고 있고요. 대신에 경쟁업체라고 칭하는 모더나 같은 경우는 3%. 원래 아까 6% 7% 정도 올라가다가 이것도 같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장중에 또 나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이때쯤 이렇게 이제 나스닥 지수가 빠지다가 이때 이제 아이폰 이벤트 초청장 나오면서 애플이 낙폭을 확 줄이면서 그 반등을 주다가 다시 이제 매물이 나왔고 이때 이제 더 빠졌잖아요. 이게 뭐가 있었냐면 파우치 연구소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11월 전까지 백신 못 나올 건데? 아,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청자분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백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사람한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리고 인류가 그 바이러스를 점령한 거는 그 천연 그 뭐냐 뭐지 그 하나밖에 없어요. 천연두. 천연두인가 그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백신 바이러스 아니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100%가 아니라 뭐 95% 98% 뭐 이러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을 맞았어요. 근데 그 중에 뭐 한 5명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보면 모더나 CEO 같은 경우는 50%만 돼도 최고다라고 할 정도인데 만약에 맞았는데 코로나가 걸려버리면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백신이 설령 나온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게 풀리고 맞는 그 기간은 내년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건 백신이나 이런 것보다는 치료제거든요. 치료제가 먼저 나와야죠. 치료제가 먼저 나와줘야 걸리더라도 대체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낫고 물론 이제 그 인류가 그 병을 점령한 그 치료제도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게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타미플루 원래 있었거든요. 그걸 먹어보니까 낫더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치료제로 바뀐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약들을 좀 많이 설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 쪽은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이제 대증요법이죠. 그렇죠. 증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이제 억제시켜주고 그리고 바이러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건데 이번에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가장 좀 부담스러운 것은 폐로 바로 들어가서 그렇죠. 폐를 섬유화시키니까 이 후유증들이 상당히 좀 심하다 이런 보고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자 어쨌든 이슈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국내 증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일단은 뭐 시장 출발은 뭐 아무래도 튀지는 못할 것 같고 위로는 전체적으로 좀 일단은 내일이 선물옵션 만기일이잖아요. 네. 선물옵션 만기일인 과정 속에서 그 외국인 이게 수급 조체를 놓고 볼게요. 개인들 입장에서 개인들을 빼고 일단은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주식형 펀드 환매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기금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자산 배분상 국내 주식을 더 막 적절히 살 수는 없거든요. 만약에 뭐 완전히 폭락을 하게 되면 지분이 우리나라 주식 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 더 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러면 이게 기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대응은 없다. 빠지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신흥국 쪽의 패시브 자금들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진 않다. 매수세가 좀 부담스럽고요. 공매도를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현물 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는 현물 매도는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액티브 펀드, 외국인 액티브 펀드들이 일부 종목들, 대형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순매수는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외국인의 큰 움직임은 없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개인 투자자들인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공유한도라 이런 거 꽉 차 있는 상황에서는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기보다는 최근 들어서의 가장 큰 특징, 테마 장세죠. 테마 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특징, 테슬라 급락, 니콜라 급등, 오늘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인상 보류, 네. 여러 가지 테마를 야기시키고 관련된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일부 뭐 또 뭐지? 무슨 음악 뭐 그 1등하고 2주 연속하고 뭐 이런 것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이어졌던 거 이런 테마 장세들 같은 경우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수가 급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청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런 테마 장세, 종목별로 움직이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현재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급격하게 뭐 다 뭐 정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에 하나둘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다 다음 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